애니멀로 TV. 60조 열대 상식 5편. 다른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뜯어먹는 열대어 탑5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샤페입니다. 샤페, 푸들 샤페 마찬가지고요. 동물 불문하고 지느러미가 플럭플럭플럭 거리는 애들은 모두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깡패적인 친구예요. 소리 없는 암살자 샤페를 1위로 랭크 시켜봤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 엠페러입니다. 엠페러 말고요. 블루 엠페러라고 이렇게 수입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핀 리퍼 성질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핀 리퍼 성질이 거의 없는 일반 엠페러를 생각을 해서 블루 엠페러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좀 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합사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블루 엠페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끊어쳐요. 탁, 탁, 탁 끊어치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당하는 물고기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탁 이렇게 끊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위에 제가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세 번째는 먹이용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고도비입니다. 일반 타입의 고도비가 있고 알비노 타입의 홍 고도비가 있는데 거의 둘이 동일하고요. 알비노 타입보다는 일반 타입이 조금 더 그 성향이 강하겠죠. 최대 크기도 크고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다가 핀 리퍼 성질이 있어서 3위에 랭크 시켜봤습니다. 네 번째는 익히 유명한 수마트라입니다. 수마트라는 핀 리퍼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요. 엔젤이 특히 수마트라에게 굉장히 취약한 종이고 구라미, 구피, 베타 마찬가지로 수마트라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4위에 수마트라를 랭크 시켰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디언 보고인데요. 일반 담수보고들, 소형 담수보고들도 기본적으로 핀 리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이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 끝이나 이런 것들 다 똑똑똑똑똑똑똑 끊어먹어요. 인디언 보고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능성 물고기, 작은 수초왕이나 어디라도 달팽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생물병기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디언 보고를 얘기했는데요. 인디언 보고가 들어간 수조에 있는 생물들은 지느러미가 거의 끝장나기 때문에 제가 다섯 번째 랭크 시켰습니다. 귀엽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느러미를 뜯는 이유가 영역의식이 강하거나 뭐 수질이 좀 악화됐거나 중형습성이 있거나 암수 비율이 안 맞거나 요 네 가지가 가장 큰데요. 지금 알려드린 이 탑5 친구들은 이 네 가지랑 전혀 관계없이 항상 항시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뜯어먹는 성질이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이상 다른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뜯어먹는 핀 리퍼 탑5를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로 TV